1번 1번 어 있어. 오 허벅지기. 오 야 허벅지기 어디서 배웠냐? 요 허벅지기야. 오 뭔가 천천히 자, 안녕하십니까.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타령 김영수입니다. 타령 친구 유구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인천 레슬링 팀에 왔습니다. 유구라의 특기를 살려서 구라를 한번, 몰카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어때? 아, 그러니까 얘가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이제.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레슬링을 하는데 사실 얘 저번에 저 넘기는 거 보셨죠? 얘 레슬링도 좀 해요. 사람들이 막 넘어갈 거란 말이죠.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몰카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에 드드포인트. 털TV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슬링장 처음이지? 봐. 어? 적응이 안 돼. 레슬링장 근데 왔습니다. 뭐 하고 있냐? 나 샵장 만들 본 거. 샵장? 누나, 그 무구나 여기 코치님이야. 인사드려 빨리. 뭐예요 이게? 예? 안산 시장? 아니 제 거예요, 제 거. 제 거 빌리고 있어. 얘 운동 안 했던 애예요. 네. 아 이거 시멘타이. 아니 얘 운동 안 했던 애예요. 저 탁구 좀 배워요. 빨리 가. 뭐라고? 뭐라고? 실은 콘텐츠 찍었던 분 아니세요라고. 걸렸어? 나 어떻게 막 걸렸어? 구라 쳐야지. 안 돼 그게. 구라 쳐야지 빨리. 야 어떻게 걸린 거야? 걸렸어. 싹 걸렸어 지금. 먼저 와서 악수를 하는데 어떻게 구라 칠 수도 없고. 아니 구라 쳐야지 이거. 아 진짜 어쩔 수 없어. 너 여기 일로 와봐. 원래 씨름대 실업팀 출신의 씨름 선수대 생활체육 해야겠다. 아 근데 거울 봐봐요. 왜? 누가 봐도 시험 좀 알았어. 야 호구나 걸렸어. 일로 와봐. 뭐야 유부라 빨리. 아 정말 시험 선수예요? 아니 선수 출신이에요. 선수 출신이세요? 네, 선수 출신. 와 아, 그래서 원래는 실업팀 출신 씨름부 때 이제 생활체육 이제 오래 배우신 레슬링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레슬링으로 한번 부는 거 안다치기 3분씩 3분 어 씨름 1분인데 씨름 1분이야? 씨름 1분 레슬링은 3분 이해전이야. 아니 1초에 끝날 수도 있고 레슬링은 그렇게 낼 수가 없어. 아니 그냥 무조건 시간 다 아니 빨리 해 빨리 넘어지면 끝나는 거 능력이 달라요. 그쵸, 얘가 씨름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다. 그리고 이거 겨드랑이도 확신인데? 네. 이게 씨름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1번 1번 어 있어. 오 허벅지기. 오 야 허벅지기 어디서 배웠냐? 요 허벅지기야. 야 안 넘어가냐? 와 이거구나. 와 하나 야 씨름도 되는구나. 씨름도 뭔가 된다.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나무 토막이라고 전봇대 뽑아올리는 아니 얘가 진짜 씨름을 배우 아 레슬링을 배운 적이 없어. 네. 나 오치 하시던데? 네. 이거 너 오치가 어떻게 했냐 근데? 아 니꺼 봤지. 그거 따라 했다고? 어 니꺼 이거 파란 야 그건 유튜브 봤다고 역시 그거 따라 아니 얘가 잘해. 응. 와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역시 선출은 선출이구나. 이게 승부팀이 다르시네. 네.
너 잘한다, 근데. 와, 근데 아까 어르신이. 어, 너 너무. 야, 그거 근데 쉽지 않아, 그렇게 하기. 이거. 에이씨, 그쪽 다리,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았어. 아이. 바깥쪽으로 잡고, 그렇지. 이거 돌리고. 에이씨, 됐다. 실은 펀치를랑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니요, 끝나서 잘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워낙 또 체력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네, 저렇게 대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선수 출신 아니면. 근데 몸을 딱 부딪혔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안 넘어가겠다. 아, 딱. 어, 이게 힘들어. 레슬링 해봤는데 어땠어? 맨날 나댁고 맨날 씨름당에서만 하다가 레슬링 해보니까 어땠어? 너무 힘들었어. 이게 매트랑 모래랑 틀려. 아, 그치. 틀리고 그다음에 일단 잡는 게 없잖아. 무조건 이렇게 안아야 돼. 맞아, 맞아. 그래서 이런 전완근 같은 게 많이 더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돼, 레슬링. 아무튼 오늘 뭐 처음에 몰카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워낙 또 유부라고 또 유명인자가 됐어. 뭐 갑자기 알아보시길래. 그래서 뭐 몰카는 실패했지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잘 배우고 갑니다. 네, 나도 알았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알람도 부탁해요. 자, 우리가 이제 운동 끝났죠? 예. 뭐 해 먹을까, 저기? 짜파게티에 신라면을 섞어서 거기에 삼겹살을 좀 이따가 소리를 하죠. 해봐. 고기 먼저 구워야 되는데요? 아, 이건 뭐 저리 가라고. 아씨, 하나씩만 먹어. 안 돼. 이제 짜파게티랑 그거를 바로 또 드시겠습니다. 실라면 스프를 먼저 먹겠어요. 스킬이 남달라요? 스킬이 남다릅니다, 이거. 오, 뭔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오, 진짜 사천짜장. 색깔이 난다. 너부터 드셔보세요. 예, 그렇습니까? 오, 삼겹살 하나 넣고요. 오. 들어간다, 천천히. 다리가 이게 포인트예요. 와. 정작 거기까지.
시루루 먹방이라는 거다. 날 먹방. 청양고추 ASMR.